자,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만든 이 레이스건, 자칭 글록으로 만든 오픈 레이스건. 오픈 레이스건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, 아무튼 요청을 집단 테스트를 하러 군기시 아카데미 슈팅 레인지에 나왔습니다. 과연 일단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. 아직 한 번도 이긴 사거리 20m, 30m 되는 사거리에서 사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는데, 일단 제가 메인으로 쓰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녀석이 있어요, 가지고. 자, 요 녀석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요 녀석은 제가 자주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집탄 잘 나옵니다. 한 7, 8m에서 거의 한요 정도 구멍 안에 다 들어오는 그 집탄을 가지고 있는데, 얘도 과연 솔직히 이너바렐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잘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데, 이 VFC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영점 체크나 이런 것들을 다 했고, 여기다가 타겟에 맞출 거예요. 여기 이쪽에 4개는 VFC, 이쪽에 4개는 이제 마루이 타겟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 5발 해서 총 타겟당 이제 VFC 20발, 마루이 20발. 일단 제가 테스트 사격은 다 거쳤고 한 30분 정도 다 테스트를 했고, 동일한 가스에 동일한 비비탄을 사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거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발을 딱 대고 서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걸음. 대략 아홉 걸음 정도 됩니다. 거리가 한 7m? 7m 정도 되겠네요. 7m, 8m. 8m까지 안될것 같고, 한 7m 정도 되니까, 요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메이커, 모델의 절대적인 집탄은 아니니까, 생각을 하시고요. 일단 제가, 준비를 좀 해볼게요. 잠깐만, 요걸 그대로 놓고. 자, 일단 마루이 먼저 사용을 할까요? 마루이는 뭐 아시다시피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에 RSD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고, 코브라. 그 레드윈의 코브라 CRO 최신 모델이죠. 레드닷의 이너바렐 순정입니다. 마루이 순정이고, 호복 고무가 이거 미야가와 호복 고무가 장착이 돼 있어요. 미야가와 호복 고무 국내에서 팔고 있거든요. 그리고 가스는 동일하게 이거 퍼프디노 그린 가스 사용할 겁니다. 이 정도만 가스도 작동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센 14kg짜리 가스는 안 쓰려고 해요. 탄창을 다 채웠고, 먼저 마루이부터 먼저 사격을 해볼게요. 예. 위에 두 개는 그냥 요 뒤에서 쏘는 거 보여드릴 거고, 나중에 앞에 가서 앵글을 앞쪽에다가 갖다 놓을까? 그냥 아예. 자, 앵글은 앞쪽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. 지금 마이크는 제가 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, 한번 사격을 카메라에 안 맞겠지?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. 먼저 테스트 사격 쪽에다가. 오케이. 진행하겠습니다. 5발. 먼저 위에. 기화율이 있으니까 탄창을 한번 바꿀게요. 다 쏘았습니다.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은데, 예. 지금 얘가 한 발이 이제 요거는 삑사리 나갔고, 나머지는 다 타켓에 다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연속해서 요거를 조금 옮겨서 VFC로 한번 요렇게 놓고, 이게 빛이 비치나? 요렇게 나이나? 요렇게 놓으면 되겠네. 예. VFC 사격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.
단창 바꿀게요. 네. VFC도 사격이 끝났고 한번 보도록 하죠. 괜찮네. VFC도 지금 요거 한 발. 요거는 뭐 제 손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. 자, 이 두 제품 다 테스트를 마쳤어요. 보신 것처럼 제가 보면은 비슷해요. 뭐가 하나 특출나다 아니다 라고 이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. 이 정도 집탄만 나오면은 얘도 슈팅 매치에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쓰면서 느낀 게 급탄이 한 발씩 안 되는 증상이 있어요. 지금 아이 진짜.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이 이게 왜 좀 부족? 이게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좀 흔들리는데 요 이너 바렐 안 흔드는데 요거는 육각 나사 요거를 좀 더 쪼으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 생각 이상의 집탄인 것 같습니다. 보면은 거의 뭐 마루이 순정에 거의 필적하죠. 지금 제가 볼 때 어느 하나가 차이가 있고 없고 없습니다. 두 개 다 집탄 잘 나옵니다. 근데 VFC가 이게 작동성이 조금 애매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깔맞춤 한다고 여기 고스트 RMR을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솔직히 슈팅 매치할 때는 요 시야각이 너무 좁아요. 이 RMR이 좁아서 요런 시야로가 쏘기 편하기는 합니다.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 멋있는 거 이게 총이 좀 멋있어야 쏘는 맛도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 한번 지금 조금 더 제가 밸런스만 잡으면은 이 점 안에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쏘는 분들은 분명히 이 점 안에 다 모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총을 잘 못 쏘니까 이렇게 좀 퍼졌는데 뭐 이거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. 한 7m, 8m에서 이 정도 집탄이면은 상당히 준수하지 않나. 조금 더 밸런스만 잡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번 슈팅 매치는 요 총을 가지고 한번 매치에 참가해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쏠 때 좀 출렁이는 느낌이 있어요. 이게 문제가 이 슬라이드랑 하우 프레임 이 유격이 생각보다 있습니다.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얘 한번 볼까. 아 얘도 있는데 얘는 쏠 때 출렁이는 느낌이 없었는데 한번 쏴볼까. 단이 있네. 확실히 얘는 마루이 글록 17 젠 5 MOS는 팍팍 쳐주거든요. 근데 얘는 좀 가스를 센 걸 써야 되나? 지금 탄이 없어요.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. 근데 그 위치에 그대로 잘 꼽히긴 합니다.